꽃담의 첫날입니다. 호텔에 지금 체크인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저녁 5시 반 정도 됐어요. 지금 밥 먹으려고 다운 도시락 지금 열어놨고요. 지금 라이옹에서 좀 괜찮은 식당에서 주문해 놨어요. 싸고 괜찮아요. 옆방도 조그만데 지금 오늘 평일날 비어서 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항구 쪽인데 어차피 선라이즈 호텔이라가지고 아침에 해 뜰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리고 5시 넘어가면 항구는 또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조용해질 거고. 지금 5시 넘었는데 조금씩 조용해지겠죠. 오, 저기 앞에 뭐가 있네요. 방갈로처럼 바닷가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기 앞에 뭐가 있어요. 괜찮네요. 명가 있고. 태풍만 안 불면 뭐 딱이죠. 방 안에 한번 볼까요? 어땠는지. 비빔밥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밖에 외국인 러시아 사람 같은 데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지? 평일날이라서 2박 합쳐가지고 총 계산해보니까 45,000원에 2박 조식 없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말, 토요일 뭐 이렇게 일요일까지는 1000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요. 화장실을 이렇고 깔끔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 좁다고 그러던데 솔직히 좁은 건 뭐 사실이긴 하지만 리조트 대비해서. 그런데 뭐 딱 잠자고 하기에는 좋아요. 모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모기가 있는 거는 봤거든요. 한두 마리는 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심하게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모기약 틀어놓으면 저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밤에. 에어컨 있고요. 에어컨 조금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래도 싱싱합니다. 한 600바트 하루에 주고 조식은 없지만 식당이 닫아서 조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600바트 평일날 600바트인데 프로모션에서 괜찮아요. 가격이 아고다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저녁 먹고 저희는 시간 좀 늦었는데 선셋 볼 겸 저기 뭐 불꽃쇼 구경하러 가려고요. 평일날 항상 연대요. 이상입니다. 와이 저빠이 헤네 헤네카? 크림 렌저 마이 빈카오라하 오 클리프 모드 have to clean everywhere. 미카 오케이, 오.
อืมลิซ่าเหรอ What hotel name คะ We go to sunset other opposite side. Here tomorrow morning we come early. ทำอะไรคะ อันตรายไหมอ่ะป้า Be careful. Okay. Oh, yacht and many yacht. Hey. Dog. Yacht and dog, la. Three dog. Sunlight Villas Resort นะ คะ นี่ this like this hotel here ท่าเรืออยู่ตรงนั้นนะคะ